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들었던 얘기는 주의 용사 되는 복받는다. 우리 아버님에게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 잘 섬기는 복받는다는 얘기. 뭐 사실적으로 제가 한국의 총회에 이장님 된 교회 큰 교회에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갔어요. 강사. 그러니까 성도가 꽤 많이 있어요. 뭐 맨절인데. 근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한복을 크게 차려고 그래. 큰 행사니까. 여전도 연합 집회니까. 그 저는 강사라고 희원장하고 강사요. 이래도 총회장과 그 뒤지가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 우리신 목사님 볼 때 우습게 보는 점을 또 감사합니다. 장강사라고. 그 저 뒤에 앉아있는데 여든 대장님이 나 사회보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강사를 소개해야 되잖아. 다 강사. 그때도 저희 교회가 안양 비산동에서 양지교회였어요. 안양 비산동에서 목회하시는 양지교회에 다니시는 장만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실수죠. 제 이름이 두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두만 지들이 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장만두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성들이 내 지금 꽉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자기가 지금 내 이름을 거꾸로 그런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 행사 쓰는 인사인데 자기도 잘해보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있고 응? 이것도 바르고 붙일 거 다 붙이고 응? 그리고 모양 내고 나왔는데 모양 내고 뭐하나? 이게 방종이라서 강사 이름을 거꾸로 불렀는데. 아멘. 지금 아니어도 안 해. 문제는 제가 문제잖아요. 지금 제가 나가면 뭐가 되니까 만두가 되잖아요. 지금 나가면 만두가 나오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배 나가. 목사님 지금 나가. 웃어요. 왜? 만두. 그래서 나갑니다.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나와. 내가 나오니까 그 권사님이 실수한 그 말 때문에 지들끼리 하 웃는 거야. 제가 이랬어요. 사랑하는 미안 우리 여러분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너 축복의 사랑받지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그럴까요? 아멘. 출발했어. 왜 아니? 이유를 말해. 자 보세요. 만두만 온 게 아니에요. 장까지 따라갔어요. 냉방도 먹고 싶었지만 장 찍어보면 참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사건이 권사님의 입장 곤란한 게 지나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권사님이 실수하고 싶었을까? 저도 목사님은 실수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뭐 하냐면 또 실수해. 근데 실수하면서 우리 뻔뻔해. 실수하면 미안한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축복해달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장 목사여, 너 모자랐다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축복은 소리 지른다고 받는 건 아니야. 윤리 도덕을 지켜서 축복받는 거 같지 않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 간단해, 어지럽다.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이 얘기해.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야. 당신도 그때 가데스만 했을 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 들었잖아. 나 축복을 준다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은 축복받을 조건이 없던 사람이 축복받을 조건이 있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인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축복에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말과 달라보니 하나님 원래 얼마 전에 우리 딸 가게에 이 동네 어떤 목사님이 한국 어떤 여자가 한국 식당 안에다 전도를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 가게.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이 동네 나오는 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서 여기 한국 음식점 생기는 좋다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있다가 혹시 양진교회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난 양진교회 모르네. 아니 양진교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랍스타 먹고 가다니요. 남부는 어디 목사 모일 때 랍스타고 잡수고 가셨던 거냐. 근데 모른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길래 우리 딸이다가 제가 양주께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갔대요. 저는 그 목사님 이해해요. 한 사람도 전도할 근데 저는 한쪽에 안타까운 게 아무리 전도도 좋지만 양주께는 몰라. 우리 교회 딸이 오십니다. 아 그래 양주께 아 그렇게 양주께 다니십니까? 아 이거 아,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이해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실수를 분명히 하신 것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는 말이면 나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복달할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한 4, 5년 목회 하다가 우리 아재기 목사님과 같이 둥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이민 땅에 딱 여기 들어왔을 때가 필라델베에 서영교를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 김주영 목사님 앉아계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구미사 장로님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울 때에 우리 김지원 그때 장모님이 카드를 줬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기름 빌리시고 어려운 거 쓰시고 저는 다 정리했어요. 부족하고 이런 거 듣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모아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결말 당신도 하지만 실제로 말씀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주의했다 위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양립교회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내가 요 말했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 동네요 다 떠나는 추세지 교회 들어온 추세가 아니에요. 이 시국이. 근데 지난 주일에 뉴욕에서 내려온 분이 자기 발로 무릎으로 양쪽을 찾아서 도둑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안 놀래요? 랍스터 갖고다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처음에 버리고 썼지만 생명은 천만 군데 생명을 버리고 있잖아요. 네. 이건 그래서 아하 주의 종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영혼 보내줍니다. 네. 이미 오늘 마음껏 잡았어요. 돈 지불해서 그분이가 영혼을 건졌는데 네? 저는 왜 이 말하냐면 우리의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 말이 딱 떨어지자 알게 모르게 교회 못 나오신 분까지 목사님 제가 이래서 못 가지만 200불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이거 좀 같이 협조 좀 주세요. 오히려 돈이 넘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면 만사 작성하고 성실해. 누굴 닮았을까요? 너! No! 주님 닮으셨지! 저 닮으면 큰일 나! 아까 어떤 분이서 목사님과 이제 교회가, 뭐, 아니, 저 닮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 닮아야 돼. 그랬는데, 주여. 주님이 성실했어. 주의 제자들이 성실했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농땡이나 봤으면 보디발에 가만 뒀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왔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그는 성실했어. 성실
교회가 다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공과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아니 교회를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쓰고 싶었어요. 믿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양정교회는 많은 성도 없지만 우리 성도와 부정권적인들 하나님 앞에는 대의리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멘. 근데 갈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대 14절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축복하는데 왜 축복하냐? 야, 네가 하나님 온전 쫓아갔으면 축복한다. 하나님 뭐 했어요? 솔직히 목사가 온전 쫓아 쉬워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한일서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렀던 곳에서 아시아에 지금 오늘부터 이어질 것 어디 나 안다. 내가 누구를가 평생으로 유대인의 핍박과 괴계 속에 시험받는 것 그 참복하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참는 그 말이 마음에 있어. 공의 앞에서나 각 가정 앞에서 올바른 말을 했다니까 꺼림 없이 가르치고 전파했다. 이거요 쉽지 않아. 뭐 우리 선교자도 있어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이 시험됐던 거예요.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 목사님 그 권사님 시험됐던 신부 한번 가세요. 왜?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찍으라고 아니 지기들끼리 찍으라고 목사가 신부 한번 가서 뭐하라는 거 누구 편들어 하는 거야. 나 안 간다고. 그렇잖아요. 그, 이 사람 편들 거 저 사람 편들 거 자기들끼리 그런 거 같다가 나 안 간다고. 자 보세요. 한 줄을 안 합니다. 두 줄을 안 합니다. 우리 장모님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오늘 신방 가시죠. 왜요? 뭐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뭐요? 그럼 뭐 헌금 안 하면 안 나. 내가 막 혼냈어. 장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럼 헌금 안 나서 안 갑니까? 지금 저는 20년 가까이 저 어떤 목사를 봤습니까? 돈 있으면 가는 목사를 봤어요?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구원자 선생님 정신 차려. 분명히 그 목사 가서 내가 할 말 있다면 권사님 회개하세요 이 말이야지. 권사님 그럴 수도 있고 뭐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우리 다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어떤 분은 장롱 눈치 보면 설교를 거기 맡아야 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귀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디 봐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아갔다 이 말은 누구 편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다는데 결국 헤브론 축복으로 받았다 산질 축복으로 받았다는데 교회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떳떳하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하다. 그 권사님이 실주를 배웠어. 이제 옆에 교회 간다 어떤다 그랬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전달하라. 그러면 자, 냅시다. 주의 종이 예수님 오시고 권사님의 취가 가해졌으니까 권사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겠습니다. 결정되시죠. 8주 만에 나왔어요. 요번에 목사님 오신다고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고 쫓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죠. 주님이 직접 되었다. 근데 목회자 이런 환경 따죠. 저는 말로 주님을 쫓아가는데 언제 주님 쫓아가 주님이 좀 있어요. 야 너에서 쫓아갈 때 언제 나 따라가냐. 물론 여기 계시는데 그렇다는 건 그리고 제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한 것은 나이 때문입니다. 갈렙 나이가 85세.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들 별로 없고 우리 저기 김지원 목사님 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만 주의 종은 끝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 몸도 없고 피가 썩었고 주의 종은 하나님 있잖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가 어르신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68이에요. 68인데 요번에 보트 라이센스 땄잖아. 보트 라이센스 땄어요. 왜? 제가 보트 타려고 하면 얼마 전에 보트 라이센스 없어서 대를 갖고 나왔는데 법이 바꿔서 보트 라이센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에게 죽을 얘기가지고 땄어. 따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왜 땄을까요?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우리 봉사 여정도 데리고 조개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어. 그럼 우리 성도가 절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쥐들 데리고 뽀드 타라고 요리 같은 데 안 좋아하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면 쫓아가고 주님께서 하신다며 능치 못하면 없으시다며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숨 딱 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나고 하나님 것들은 믿음이 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여기 필라델 아직 뉴저지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서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딸 죽인다 했어. 야 아빠 죽으면 이거 좋은 양도 입히지 마요. 아빠는 이거 벗고 와이사 쓸때 넥타이 꼭 입고 아빠가 설교할 때 평소에 설교했던 가운 흰 가운에다가 빨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니까 아빠 그거 거칠었대. 야 죽은 놈이 거칠스러워 뭐 거칠스럽냐? 제 마음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 받은 사명 충성 다짐했죠. 성진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길만 쫓아가려고 했잖아요. 인평생으로 쫓아오셨잖아요. 연세 그거 아니잖아.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하잖아요. 아무쪼록 저에게 오신 우리 어르신 분은 목사님인데 어린 또 목회자 후배 목회자가 하나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지워버리시고 은혜되는 것만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